안녕하세요. 전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제가 종이접기를 해볼 건데요. 오늘은 제가 공을 만드는 것을 알려드릴 거예요. 네, 우선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해요. 네, 이거를 세모로 접어주세요. 네. 그다음 반대쪽으로도 접어주세요. 그다음에는 이렇게 있잖아요. 이렇게 되는 부분 말고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빗면서 딱 해주세요. 하고 그다음에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. 네, 이렇게 잡으셨으면 여기 이렇게 하나 펼치면 하나 더가 있을 거예요. 이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. 부분도 이렇게 하고 뒷면도 그렇게 똑같이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벌려서 구멍을 내주세요. 그 다음에 이거를 집어넣어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. 반대쪽도 그렇게 해주세요. 네, 그 다음에 이거 접은 곳 반대편에 바람을 불어주세요. 됐어요. 그리고 이게 공이에요.
정말 공간이 탱글탱글하네요. 아이고. 찌그러졌네. 바람을 빼겠습니다. 자, 뭐 재밌는 것을 알려드릴게요. 이걸로 조금 찢어주세요. 반 정도. 근데 성공하지 마세요. 제가 이게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. 알아주세요. 잠시만요. 제가 뭔가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. 잘못했어요. 정말 어떻게 했더라? 하여튼 어떤 배만 되는 게 있었는데. 전 실패했어요. 네, 여러분들은 이거 안 하시길 바랍니다. 네, 전 이렇게 됐어요. 반으로 갈라졌네요. 반으로 갈라진 김에 이제 그거는 잡을게요. 배를 잡을게요. 이거를 우선 뇌물에 잡을게요. 고! 또 잡아주세요.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이렇게 잡아주세요. 이게 아닌데? 이거 또 까먹었나 봐요. 죄송해요. 고문할 때 성공했는데 뭐지? 이게 실패가 됐네요. 연습. 오! 잘 찢었다. 네. 이거를 배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걸로 안 되겠네요. 안 돼가지고. 한번 다시 또. 이거 어떻게 했더라? 안 되네요. 네, 다음번에는 잘 생각을 해가지고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.